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러시아가 드디어 터졌습니다. 궁지에 몰린 푸틴이 제발 자기 좀 그만 괴롭히라며 생떼를 쓰기 시작한 건데요. 특히 얼마 전에는 대한민국을 콕 집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았다라며 이는 우리 관계를 파괴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한국은 지금까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의 방독면, 방탄 헬멧, 모포, 전투식량, 의약품 등의 물자만 지원했을 뿐 살상 무기는 아직 단 한 번도 지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살상 무기를 공급한 사실은 없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우리 주권의 문제라며 푸틴에게 선을 넘지 말라고 아주 강력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만큼 푸틴의 발언은 내정 간섭에 가까운 무리수인데요.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게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자신있게 할 수 있는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바로 불곰 사업입니다. 여기서 불곰 사업이 갑자기 왜 나오나 싶으실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불곰 사업 당시 한국과 러시아가 맺은 군사 협정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익히 알려졌다시피 불곰 사업은 1999년 구소련이 붕괴하면서 러시아가 한국이 빌려준 차관의 일부를 현금 대신 첨단 무기와 군사 기술로 상환한 사업입니다. 이 덕에 한국의 군사 기술력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곰 사업의 원래 목표는 국방 기술의 향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북한의 완전한 외교적 고립이었는데요. 휴전 후 수십 년간 북한과 외교전을 벌이던 대한민국 정부는 불곰 사업을 통해 사실상 북한 건국을 주도한 소련의 후계자인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를 끊어 완전한 외교적 승리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불곰 사업과 별도로 새로운 약속을 맺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푸틴이 믿고 있는 협정안의 제8조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한국과 러시아 모두 서로의 동의 없이 불곰 사업으로 제공된 무기, 군사 장비, 소련의 군사 기술이 포함된 무기를 수출하거나 공유할 수 없다는 조항인데요. 얼핏 한국에 지나치게 불리해 보이는 조항이지만 대신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지원을 끊기로 했으니 당시의 시대상을 생각하면 무조건적인 손해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물밑에서야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무슨 지원이 오고 갔는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현재까지는 협정한 제8조가 그리 문제되지는 않았습니다. 불곰 사업으로 들여온 무기도 어차피 한국이 무기 체계를 수출할 만큼 우호관계에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서방 세계에 속해 있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협정한 덕에 러시아의 최신 군사 기술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았으니 오히려 이득을 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되려 한국을 협박하는데 협정한 제8조가 사용되기 시작한 건데요. 현재 푸틴과 러시아의 입장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한국마저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지원한다면 협정한 제8조에 따라서 러시아도 본격적으로 북한을 지원하겠다입니다. 이건 솔직히 국제법상 우리가 무시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을 정도로 졸렬한 협박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한국은 신의를 지키기 위해 우크라이나에게 47억 원 상당의 인도주의적 물품만 지원했을 뿐 살상 무기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의외의 장소에서 문제가 튀어나왔는데요. 바로 폴란드입니다. 러시아를 철전지 원수로 여기고 러시아의 월경지 칼리닌그라드에 대군을 배치한 나토 국가 폴란드가 각종 무기체계를 분실했다고 선언하며 문제가 생겼는데요. 일례로 폴란드는 지난 4월 100여 대, 지난 7월에는 230여 대의 T-72 전차를 분실했습니다. 심지어 이 중에는 열상 장비 등을 현대화한 최신형의 T-72M 하나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 전차들은 아주 우연히도 우크라이나 돈바스 전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말장난 같으시겠지만 대외적으로는 엄연히 폴란드가 T-72를 분실했을 뿐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지 않았는데요. 2014년 크림반도 강제 합병 당시 러시아가 했던 주장을 그대로 역이용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 러시아는 의용병들이 전차와 미사일을 사서 돈바스 전선에 참가했다는 헛소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의 행동에 격분했지만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한 채 분을 사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러시아의 엿을 먹인 폴란드가 분실한 T-72 대신 K2 흑표를 대거 도입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력 공백은 폴란드 전차가 폴란드의 전력 공백은 한국 전차가 대신 채우는 형세가 된 것입니다. 이러니 푸틴과 러시아 수뇌부가 한국에게 제발 폴란드에 무기 좀 그만 수출하라고 징징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한국이 무기체계를 수출하는 덕분에 우크라이나의 전력이 강해지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러시아는 무리인 걸 알면서도 불곰사업 협정한 제8조를 들먹이며 대한민국의 영민인 북한을 건드린 건데요. 하지만 러시아가 무슨 소리를 하든 한국이 폴란드 방산 수출을 포기하거나 늦추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게 폴란드발 방산 수출은 한국 1년치 국방 예산에 맞먹는 엄청난 수출 금액도 금액이지만 국제 정치적으로도 한국에게 엄청난 이득입니다. 실제로 최근 미 국방부는 미국은 나토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환영한다라고 밝혔고 미 국회 상원 군사위원회 또한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 협력에 대해 아시아와 유럽의 동맹들이 방위력 강화를 위해 협력하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이는 미국이 나토의 최전선인 폴마이너스러 구경에
한국 무기체계가 배치되는 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리고 이는 곧 미국을 포함한 나토에 한국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유럽 열강이 경쟁적인 군비 감축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무기체계 지원은커녕 자국군 무장에도 허덕이는 사이 그 공백을 대한민국이 우수한 무기체계와 빠른 생산 속도로 메워준 것입니다. 결국 나토가 한국에 큰 빚을 지게 된 셈인데요. 한국이 아시아 시장을 벗어나 유럽까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영역을 확대할 발판이 마련된 것입니다. 어느새 대한민국이 군사 강국이 되어 유럽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참 감회가 새로운데요. 그런데 이처럼 모든 게 순조로울 것 같은 폴란드 방산무기 수출에 태클을 거는 이들이 많습니다. 폴란드 언론의 발표 때문인데요. 폴란드 언론은 폴란드군이 M1 탱크를 주력 전차로 사용하고 K2 흑표를 M1 전차를 보조하는 경전차라고 사용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에 많은 우리 국민이 자동장 전장치를 사용한 첨단 전차 K2가 M1보다 못할 게 뭐냐며 화를 냈는데요. 아무래도 전차 승무병의 역할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논란이 된 K2 흑표를 예로 들어보자면 현대의 3.5세대 전차 대부분은 전차장, 포수, 조종수단 3명의 승무병으로도 운용이 가능합니다. 자동 장전 장치가 탑재되면서 포탄의 장전을 담당하는 탄약수의 역할이 사라진 건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3.5세대 전차가 탄약수 없이 3명의 승무병으로만 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탄약수는 포를 쏘거나 전차를 조종하는 등 전차 운용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지만 그 외에 다양한 부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우선 탄약수의 해치는 보통 전차 측면이나 전차장의 옆에 존재합니다. 일례로 K1 E1 같은 경우에는 전차장 바로 옆에 탄약수 해치가 있어서 교전 상황이 아니라면 전차장과 탄약수가 함께 주변 경계를 담당합니다. 그만큼 시야각이 넓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탄약수는 K1 E1의 부무장인 7.62mm 기관총까지 함께 담당합니다. 이 정도면 조종과 포 사격 이외에 전차의 모든 부분을 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보직인데요. 오죽하면 K2 흑표, 레오파르트2와 함께 전세계 3대 전차 중 하나인 M1 에이브람스는 여전히 탄약수까지 포함한 4인 체제로 전차를 운용 중이며 차세대 개량이 이루어지면 드론의 조종을 맡는 등 탄약수의 역할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숙련된 탄약수는 포의 사격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이기도 합니다. 단적인 예로 M1 에이브람스 탄약수의 재장전 합격 기준은 7초에 한 발인데요. 이를 분으로 환산하면 1분에 약 8.5발로 K2의 1분당 10발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병사의 체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전시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항상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게 가능한 자동 장전 장치가 신뢰성이 더 높은데요. 그래서 현대 전차 대부분은 자동 장전 장치를 탑재하고 대신 포수의 명중률을 더욱 높이는 데 집중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도 그럴 게 아무리 발사 속도가 빨라봐야 초탄부터 일방적으로 얻어맞고 교전을 시작해야 한다면 상황을 역전하는 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에 따라 포수의 조준경에는 언제나 당대 모든 관측 기술이 집대성되기 마련인데요. 실제로 K2의 포수 조준경의 경우 주간광학장치, 열상장치, 레이저 거리 측정기, 기동간 사격을 위한 안정화 장치 등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국산 기술로 만들어진 이 포수 조준경의 성능이 세계 최정상 수준이라는 건데요. 단적인 예로 올해 초 이루어진 노르웨이의 차기 전차 도입 사업에서 K2는 적설량이 70cm에 달하는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훌륭한 명중률을 선보였습니다. 독일의 전차와 여러 개의 표적을 동시에 식별하고 사격하는 경합에서 최소 사격 횟수로 모든 표적을 명중시키는 묘기에 가까운 명중률을 보이면서 전 세계 군사 관계자들을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포수의 역량과 차체의 충격 흡수 능력 등 다양한 부분이 전차의 명중률에 영향을 주지만 그래도 포수 조준경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은 변함없는데요.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포수 조준경과 동급 스펙의 관측 장비가 탑재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전차장 관측 장비입니다. K2의 전차장 관측 장비는 포탑을 돌리지 않아도 360도 전 방향을 관측할 수 있도록 회전식으로 설계되었는데요. 이는 교전 시 밀폐 상태여도 2차 표적을 확보할 수 있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포수가 포를 쏘는 사이 전차장은 다음 목표물을 탐색하고 있다는 건데요. 평시 전차장은 해치 밖으로 몸을 내밀고 사주 경계, 전차 진로 파악 등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차 승무병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 보직입니다. 게다가 전차 간의 통신, 승무원 명령 하달, 부무장인, 대공포 조작 등 교전 시 직접적으로 화기를 담당하지는 않지만 3, 4명의 승무병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하는 전장에서 두뇌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외에도 전차 조종수의 경우 말 그대로 전차를 운전하는 보직이지만 전차 자체가 차량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크기인데다
3.5세대 전차치고도 비교적 가벼운 K2마저 56톤에 달하기 때문에 조종 난이도는 상상 이상입니다. 이 때문에 보통 평시에는 해치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전차를 조종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밀폐 조종 상태에서는 아주 작은 관측창에만 의존한 채 전차를 조종해야 합니다. 만약 조종수의 역량이 부족하다면 전차는 제대로 싸워볼 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 또한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한데요. 특히 K1A2의 경우에는 전차 조종석에 전후방 감시 카메라를 탑재하여 조종 편의성과 기동성을 크게 올렸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무기체계는 압도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바탕으로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왜 푸틴과 러시아가 대한민국 무기체계라면 경기부터 일으키고 미국과 나토가 환영 의사를 밝히는지 이해가 되는데요. 부디 K2 흑표, K9 자주포, FA-50 같은 최신 무기체계 이외에도 대한민국의 다른 우수한 무기체계들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인정받길 바랍니다. 폴란드가 대한민국의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단계를 넘어 아예 우리 군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는 한국 무기체계 전도사 노릇을 자처하고 있는데요. K2 흑표 전차 같은 기갑체계는 물론이고 K9 자주포, K239 천무 등 포병 전력에서부터 FA-50을 비롯한 공중 전력까지 한국 무기체계로 자국군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K4 유탄 발사기를 대거 도입하면서 보병 화력까지 한국화 노선을 선택했습니다. 이 정도면 제2한국군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폴란드는 최신 버전이 AH-64E 버전 6 아파치 가디언 공격 헬기 도입 계획을 기존 32대에서 96대로 대폭 확장했습니다. 아직 예정이긴 하지만 이로써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 많은 아파치를 운용하는 국가가 되었는데요. 아파치의 최대 가격이 1억 4천만 달러, 한화 약 1,903억 원을 호가한다는 걸 생각하면 헬기 전력 강화에만 무려 18조 2천억 원 이상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폴란드가 도입하는 외산 무기체계 중 단일 규모로는 최대 금액인데요. 이를 보고 일각에서 아주 흥미로운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폴란드가 아파치 도입 규모를 32대에서 96대로 3배나 확대한 배경에는 다름 아닌 한국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흡사하게 무기체계를 구성 중인 폴란드가 헬기 전력까지 우리 군의 구성을 배워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폴란드가 한국 무기체계에 홀려버렸다고 해도 설마 이 정도 대규모 사업까지 한국을 따라하겠나 싶으실 텐데요. 그런데 의외로 이런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게 대한민국의 헬기 보유량은 무려 500여 대에 달합니다. 이는 전 세계 4위 수준의 강력한 헬기 전력입니다. 심지어 우리 군에서 보유한 모든 고정익기보다 헬기 보유량이 더 많은 것인데요. 한국보다 많은 수의 헬기를 보유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3,900여 대의 회전익기를 보유한 미국과 1,000여 대를 보유한 중국, 그리고 800여 대를 보유한 러시아뿐입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하루하루 엄청난 수의 헬기를 손실하고 있습니다. 당장 지난 10월 31일만 해도 우크라이나군의 대공 미사일 공격에 의해 고작 3분 간격으로 KA-52 엘리게이터 2대를 잃었고 10월 12일에는 18분 사이에 KA-52 4대를 연속 격추당했습니다. 말 그대로 추풍낙엽처럼 헬기가 격추되고 있는 건데요. 이 덕에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헬기 전력이 전 세계 3위로 올라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한국의 헬기 전력은 2위인 중국과 비교해도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보유 대수는 2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국토의 단위 면적당 헬기 보유량을 따지면 한국이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애초에 헬기 한 대가 담당해야 할 면적 자체가 비교 불가능인데요. 한반도 전체 면적에 비하면 중국의 국토가 약 43배나 큰데 비해 헬기 전력은 고작 해봐야 한국과 2배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수치는 수송 헬기나 다목적 헬기 등을 모두 제외하고 공격 헬기만 따져봐도 비슷하게 도출되는데요. 중국 육군은 270여 대의 공격 헬기를 보유했지만 한국은 추가 도입이 결정된 36대의 AH-64E 버전 6까지 포함하면 132대의 공격 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도면 거의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치인데요. 이른바 화력 덕후를 자처하는 한국이지만 미사일, 전차, 야포와 함께 헬기 전력 또한 과하다 싶은 정도로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작은 면적의 국토에서도 이렇게 많은 헬기를 보유한 이유를 알면 절대 과하다는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헬기의 용도 때문입니다. 대전차전에서 있어 헬기는 반박할 수 없는 최강의 전력입니다. 헬기는 고정익기와 다르게 낮고 일정한 고도에서 지형을 따라 저속으로 비행하기 쉽습니다. 이를 전술 지형 비행이라고 하는데요. 이 덕에 초저공 비행으로 이동하다 기습적으로 적 전차나 포병 전력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걸프전 당시 미국의 에아테는 순항 속력 시속 560km, 실속 속력 220km라는 고정익기치고는 굉장히 느린 속도와 우수한 근접 항공 지원 능력으로 천여 대에 가까운 이라크군 전차를 파괴하면서 전차 킬러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참전한 AH-64 아파치와 미 해병대의 AH-1W 슈퍼 코브라 또한 이라크군 전차 600여 대와 장갑차 120여 대를 파괴하며 만만치 않은 전과를 올렸습니다. 아파치 헬기는 이 덕에 세계적인 공격 헬기로 거듭날 수 있었는데요. A-10보다 운용이 쉬운 반면 전과는 만만치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헬기는 수직이 착륙이라는 특성상 고정익기보다 기상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예를 들어 작전 중 악천후를 만난다면 고정익기는 기지로 회항해야 하지만 헬기는 작전 지역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언제든 다시 공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헬기의 높은 기동력은 국토의 70%가 산악으로 이루어져 있는 한국 지형 특성에도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고정익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류의 영향을 덜 받는 헬기는 산맥의 골짜기를 따라 기동할 수 있고 동체만 살짝 드러낸 채 적에게 미사일을 퍼붓고 산을 방패막이 삼아 반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술은 헬기로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최고의 전술이지만 헬기를 상대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지옥과도 같은 시련인데요. 그런데 만약 한국이 헬기 전력이 부족하다면 이런 변칙적인 헬기 전술에 손도 못 써보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질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지만 양적으로는 한국을 압도하는 북한과 중국이 기갑전력을 상대하기에는 강력한 헬기 전력이 필수적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전 세계에서도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많은 헬기 전력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헬기 전력은 단순히 숫자만 많은 것도 아닙니다. 특히 한국은 현재 36대의 AH-64E 아파치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2027년까지 AH-64E 버전 6로 개량할 계획인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추가로 36대의 AH-64E 버전 6 추가 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한국이 아시아 내에서 아파치 최다 보유국으로 등극하는 건데요. 여기에 더해 장기적으로 총 100여 대의 아파치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만으로 설명하기에 무리가 있는 어마어마한 전력 강화인데요.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이 고작 아파치 12대만을 보유했다는 걸 한국이 얼마나 많은 양의 파치를 보유하고 있는지 얼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의 아파치 사랑에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는 외산 무기체계 도입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아주 단순하게 한국 헬기 전력에 당면한 최종 목표인 AH-64E 버전 6가 전 세계 공격 헬기 중에서 가장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아파치 버전 6는 날개 포함 전장 17.7m, 전폭 14.6m, 전고 4.6m에 최고 시속 293km로 비행할 수 있는 오리지널을 바탕으로 수색, 탐지, 타격 등 모든 면에서 대격변이라고 불러도 좋은 정도로 많은 개량이 이루어졌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기동성과 무장 능력부터 살펴보자면 아파치 버전 6는 T700 제네럴 일렉트릭 701D 엔진을 탑재해서 높은 산악 지형에서도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고도 상승률을 높였습니다. 이 덕에 6400m에 달하는 높은 상승한도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런 높은 기동력을 바탕으로 아파치 버전 6에는 매우 강력한 무장이 탑재되었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무장인 30mm 기관포는 최대 1200발까지 탑재할 수 있으며 폭발 반경 10m, 최대 살상 반경 50m에 달하는 70mm 히드라 무유도 로켓은 최대 76발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아파치 버전 6를 상대해야 하는 적의 입장에서는 공포에 질려 도망갈 수밖에 없는 화력인데요. 그래도 역시 아파치 버전 6의 백미는 최대 16발을 탑재할 수 있는 헬파이어 2 미사일입니다. 최고 속도 마하 1.3, 최대 사거리 11km에 달하는 헬파이어 2는 동일 체급 대전차 미사일 중에서 최강의 위력을 자랑하는데요. 실제로 헬파이어 2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전차 장갑인 균지라 변장갑 RHA를 기준으로 무려 1400mm까지 관통할 수 있어서 현존하는 대부분의 3세대, 3.5세대 전차를 성냥갑 부수듯이 손쉽게 파괴해버릴 수 있습니다. 통상 한 개 전차 중대가 10에서 13대 내지 17에서 18대의 전차로 구성된다는 걸 고려하면 아파치 단 한 대로 전차 한 개 중대를 완전히 박살 낼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 군에서 아파치 18대로 한 개 대대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까지 감안하면 전차 100여 대로 이루어진 기갑여단까지 상대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쯤 되면 왜 한국이 아파치를 100여 대나 도입하려는지 납득이 가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파치 버전 6는 이런 압도적인 전투력에 더해 미사일의 통제와 목표물 수색을 담당하는 롱보우 사격 통제 레이더의 탐지 거리를 기존 8km에서 16km로 2배 확장했습니다. 롱보우 레이더는 탐지 거리 내 지상, 공중 표적 1000개를 탐지할 수 있고 그중 16개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데요. 이 롱보우 레이더와 파이어 앤 폴겟 기능이 탑재된 헬파이어 2가 결합한다면
아파치 버전 6한 대가 16대의 전차와 동시에 교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강력한 전투 수행 능력인데요. 심지어 아파치 버전 6에는 롱보우 레이더와 탑재 무장을 일치화한 인식체계 결정 지원체계 CDAS까지 탑재되었습니다. CDAS는 쉽게 말해 레이더에서 적 전차 움직임 등을 포착하고 조종사의 공격 판단을 도와주는 기능으로 이 덕에 아파치 버전 6의 기존 대비 표적 타격 능력은 약 2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개량이 아니라 차세대 공격 헬기를 개발한 수준인데요. 오죽하면 한국이 아파치 버전 6의 도입을 결정하기도 전에 오히려 미국이 먼저 나서서 자국을 제외한 전 세계 최초로 주한 미군에 배치했을 정도인데요. 이는 2AD, 즉 중국의 서태평양 접근에 대항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 체계로 미국조차 군사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중국을 맞상대하는 데는 아파치가 최고의 선택이라고 판단했다는 방증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한국의 아파치 버전 6 도입과 주한미군 배치는 중국의 발작 버튼을 제대로 눌렀는데요. 중국이 보유한 공격 헬기인 WG-10이 아파치 버전 6에 비해 성능이 한참이나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엔진 성능과 무장을 살펴보면 이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선 WG-10에는 중국이 개발한 WG-9 엔진이 탑재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엔진의 성능이 처참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아파치 버전 6와 WG-10의 공허 중량은 5,150kg 언저리로 서로 같습니다. 그러나 아파치 버전 6의 최대 이륙 중량이 10,433kg, 상승률은 초속 12.7m인 반면 WG-10의 최대 이륙 중량은 7,000kg, 상승률은 초속 10m에 불과한데요. 이는 곧 WG-10의 엔진 출력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게다가 엔진의 힘이 이렇게 부족하다 보니 기동력은 물론이고 탑재 무장에서도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데요. 일례로 WG-10에 탑재할 수 있는 총젠10 대전차 미사일은 성능 자체는 헬파이어 미사일과 흡사하지만 이륙 중량의 문제로 8발밖에 탑재하지 못합니다. 만약 WG-10이 아파치 버전 6와 동일하게 16발의 홍젠10을 탑재하려면 다른 모든 무장을 해제해야만 합니다. 결국 이러나 저러나 아파치 버전 6의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건데요. 이러니 한국의 아파치 버전 6 도입에 중국이 발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강력한 헬기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보잉이 대한민국의 카이에 아파치의 면허 생산을 권유했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는데요. 이는 곧 대한민국의 자체 개발 헬기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습득할 절호의 기회가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대한민국이 4.5세대 전투기의 정상을 차지한 KF-21을 개발했듯이 전 세계 대형 공격 헬기의 표준이 되는 국산 헬기를 개발할 날도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21 보람의 양산 계획이 크게 뒤바뀔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등장했습니다. 지난 11월 10일 KF-21 시제 2호기는 별다른 이상 없이 35분간 비행하며 최초 시험 비행에 성공했는데요. 무사히 성능 검증에 성공한 건 상당히 축하할 만한 일이지만 시제 1호기의 초도 비행 때보다는 일반 대중의 관심이 적었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2000회 이상 시험 비행이 남아있다 보니 많은 분이 시험 비행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본격적인 양산을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생각과 정반대로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심상치 않은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제기는 지금까지와 무언가 다를 것이라는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바로 KF-21 복좌형입니다. 현재 KF-21은 단좌형 4개, 복좌형 2개, 총 6개의 시제기가 제작되어 있는데요. 만약 복좌형 KF-21도 지금까지처럼 무사히 시험 비행에 성공한다면 KF-21 양산 계획은 기존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다름 아닌 KF-21 양산 물량 중 일부를 전자전기로 개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미 한번 소요 검증 실패로 쓴맛을 본 우리 공군의 최대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전자전기를 드디어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로우급 기체가 아니라 4.5세대 미들급 기체 중 끝판왕이라는 KF-21 기반 전자전기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공군의 이런 희망과 달리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당장 미들급 전투기 전력 확보에도 벅찬데 무슨 화력도 약한 전자전기를 개발하냐는 건데요. 이해가 안 되는 주장은 아니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그다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물론 한국이 미국처럼 150대가 넘는 전자전기를 보유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수십 대 정도의 전자전기는 반드시 보유해만 합니다. 그도 그럴 게 단순히 전투기의 숫자를 늘리는 게 우리 공군력에 더하기가 된다면 전자전기는 아예 전투의 차원을 바꿔버리는 곱하기입니다. 이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미국이 보유한 최강의 전자전기 EA-18G 그라울러입니다. 전장 18.3m, 전폭 13.6m, 전고 4.8m의 그라울러는 외형만 보면 특별할 게 없는 기체인데요. FA-18 슈퍼호넷을 기반으로 개량했기 때문에 기동성 면에서는 나무랄 데가 없지만 그만큼 특별하다고 할 만한 구석도 없습니다. 또한 RCS 값이 1제곱미터에 불과하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스텔스기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고, 더군다나 KF-21처럼 완전 스텔스 성능으로의 개량도 불가능합니다. 즉 외적인 측면만 보면 전자전기의 특성상 화력도 부족하고 굳이 보유할 필요도 없는 기체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그라울러를 158대나 보유하고 있고, 미군의 가장 강력한 전력인 항공모함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최강의 스텔스기 중 하나인 F-35는 수출이 꽤 자유로운 편이지만 그라울러만큼은 미국을 제외하면 2015년 호주가 단 12대를 도입한 게 최초였고, 비교적 최근에야 총 사업비가 19조 6천억 원이 넘는 핀란드의 초대형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14대 수출을 허가한 게 전부입니다. 사실 그라울러의 진짜 가치는 얼마나 기동력이 좋고 얼마나 강한 화력을 투사할 수 있느냐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전자전기인 만큼 전자전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느냐가 가치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그라울러는 모든 단점을 씹어먹을 만큼 압도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전자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전자전은 크게 전자공격, 전자지원, 전자방어로 나뉘는데요. 이 중 전자공격은 말 그대로 적이 레이더를 사용하는 것을 막거나 방해하는 걸 말합니다. 레이더가 전파의 송수신에 걸리는 시간으로 목표물의 거리와 위치를 알아낸다면, 전자공격은 그 사이에 잡음 전파를 섞어 수신을 방해합니다. 그렇게 되면 레이더상에 이런 노이즈가 끼게 됩니다. 또는 레이더로 되돌아가는 전파의 수를 늘려 레이더상에 허위 표적을 만들어 버립니다. 1을 보냈으면 1이 돌아와야 하는데 10이 돌아오는 셈인데요. 이렇게 되면 적 레이더가 아군의 위치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전파를 반사하는 체프를 뿌리거나 가짜 전파를 발사하는 디코이도 전자공격의 일부입니다. 또 전자지원은 전자공격과 연계하여 적의 통신이나 네트워크, 레이더 전파 패턴을 확보하고 해석하며 문자 그대로 전자공격을 지원합니다. 전자공격 능력이 아무리 강해도 적 레이더의 주파수를 찾을 수 없다면 전자공격 또한 불가능하기에 전자지원 능력은 전자전에서 필수적입니다. 반면 전자방어는 전자공격과 전자지원을 역으로 무력화하는 기술인데요. 현대의 전자전은 아군의 전자공격, 전자지원과 적군의 전자방어 사이의 격차로 승패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측면 모두 그라울러는 최강이라는 말이 아깝지 않습니다. 일례로 그라울러의 경우 현재 개발된 제밍포드 중 가장 강력한 제밍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받는 AN-ALQ-99를 무려 3개나 탑재할 수 있고, 전자지원을 위한 수신기 AN-ALQ-218-25를 주익 양 끝에 하나씩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덕에 144km의 원거리에서 범위 내인 모든 적 레이더를 무력화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기본적으로 최대 속도가 마하 1.8에 달하는 슈퍼온의 기반이라서 일반적인 전자전기와 다르게 적진 깊숙이 침투해서 적의 레이더를 제압하는 전방 지원 제밍, 호위 지원 제밍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즉 그라울러 한 대로 근거리, 중거리, 원거리 모든 레이더와 통신을 마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지상의 레이더뿐만이 아니라 미사일의 경로를 결정하는 유도 레이더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그라울러의 강력한 제밍 영역에서는 아무리 화력이 강한 미사일도 아군의 전투기를 맞출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만약 적의 전자방어 능력이 너무나 강력해서 전자공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그라울러는 우수한 성능의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AGM-88함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의 레이더를 물리적으로 파괴해버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말 그라울러를 상대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골칫거리도 이런 골칫거리가 없는데요. 그라울러는 이런 압도적인 정보 수집 능력을 바탕으로 미 공군 편대의 전술 결정기 역할을 담당합니다. 한마디로 공중 편대를 지휘관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한 가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자전기가 이토록 강력하고 전술적 가치가 높다면 어째서 대한민국은 그라울러 같은 전자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걸까요? 사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강력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현대전에서 전자전에서 우위를 선점한다면 절반의 승리를 얻고 전쟁을 시작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단적인 예로 미군의 전자전기가 본격적으로 운용된 걸프전에서는 그라울러의 전신인 EA-6 프라울러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프라울러의 강력한 전자전 능력 덕분에 걸프전에서 다국적 연합군이 약 10만 회의 전투기를 출격시켰음에도 손실률은 0.0344%에 불과했습니다. 이라크군의 방공망은 프라울러의 강력한 제밍 능력에 모두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렸는데요. 심지어 잠깐이라도 레이더를 켜면 이를 포착한 프라울러가 폭격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방공망 비슷한 것도 운용할 수 없었습니다. 전자전기의 이런 압도적인 능력을 경험했다 보니 미국은 절대 그라울러를 수출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호주에 수출한 물량도 다운그레이드를 한 마이너 버전입니다. 심지어 그 와중에도 AN-ALQ-99나 AN-ALQ-218은 운용자인 호주 공군에서조차 분해는 물론이고 정비마저 불가능할 정도로 철저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 운용분에 대해 미군이 보관, 운용까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건데요. 그만큼 미국은 그라울러를 극비 무기 취급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한국 또한 3차 FX 사업 당시 그라울러를 수입하고자 했지만 핵심 군사 기술을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이는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였는데요. 바로 북한 때문입니다.
이미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의 공군 전력은 없는 이만도 못한 수준이지만 이에 대한 반사효과로 방공망은 굉장히 촘촘히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거미줄 방공망인데요. 실제로 미 CIA조차 북한의 방공망 밀도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물론 북한답게 질보다는 양으로 승부를 보는 모양새지만 우리 공군 입장에서는 분명한 위협입니다. 특히 북한은 최대 요격고도 18km의 SA-3를 140대 이상 보유하고 있고 최대 요격 고도 25km의 SA-2는 180대 이상, 최대 요격 고도 40km의 SA-5는 40대 이상 보유하는 등 다수의 지대공 미사일로 방공망을 구성했는데요. 여기에 상세 스펙이 알려지지 않은 북한판 패트리엇 KN-06과 14,000대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공포, 맨페지까지 합치면 북한의 방공망은 우리 공군의 가장 큰 위협입니다. 하지만 FX 사업 당시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북한의 방공망이 아무리 촘촘하다 하더라도 유사시 6대의 그라울러가 포함된 전투기 편대면 이 모든 걸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북한은 강력한 방공망을 보유한 것과 반대로 전자전 능력은 원시인 수준이기 때문인데요. 이 덕에 그라울러급의 강력한 전자전기가 있다면 아무런 방해 없이 북한의 영공을 우리 마음대로 휘저을 수 있고 지상군 돌입에 앞서 주요 거점을 전부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흡사 게임 속에서 치트키를 써서 투명 인간이 되는 것과 같아지는 건데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앞서 말했듯이 미국의 수출 거부로 한국은 현재 그라울러를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결론적으로 보면 오히려 대한민국에게 이득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안 팔면 우리가 만들겠다라는 불굴의 의지가 또다시 불타오른 건데요. 그 성과가 바로 국산 제밍 포드 ALQ-200K입니다. ALQ-200K은 국내 기술로 개발해 성공한 함정용 전자전 장비인 SLQ-200K 소나타와 미국의 ALQ-88 제밍 포드에서 습득한 기술을 접목하여 개발되었는데요. ALQ-200K의 정확한 세부 성능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ALQ-99에 근접하거나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적 레이더 교란과 무력화, 응급 상황에서는 체프 및 플레어 자동 발사 등 우수한 성능의 전자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로 ALQ-200K는 전용 전자 전기가 없는 상황에서도 KF-16에 탑재되어 대한민국 공군의 전자전을 담당했는데요. 이것만 해도 성능이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더 놀라운 건 ALQ-200K에 대한 미국의 반응입니다. 2011년 당시 파키스탄은 한국에서 ALQ-200K를 도입하고자 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업에 미국이 끼어들어 학을 떼며 반대했습니다. 중국이 파키스탄을 통해 ALQ-200K를 수입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미국의 압박이 얼마나 강했는지 한국은 어쩔 수 없이 ALQ-200K 수출을 취소했을 정도입니다. 이는 미국이 ALQ-200K가 적국에 넘어갈 시 미 본토를 위협할 정도의 성능이라고 판단했다는 방증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 세계 대다수의 군사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ALQ-200K의 등장과 함께 대한민국의 전자전 능력을 전 세계에서 7번째로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옛날 얘기입니다. 앞서 말했듯 KF-21이 등장하면서 전 세계 전자전의 판도가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KF-21은 ALQ-200K를 통합전자전체계 EW 슈트로 개량하여 아예 전투기 내부에 내장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KF-21은 아무런 추가 장비 없이 ALQ-200K 외장 포드를 탑재한 전투기와 동일한 수준이 전자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KF-21에 탑재된 A4 레이더는 고출력 에너지를 적 레이더에 집중 조사해서 회로를 불태워버리는 전자 공격이 가능한데요. 즉 KF-21은 주 임무로 전투기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부 임무로 전자전기의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파일럿 2명이 전투기 조종과 전자전을 따로따로 수행할 수 있는 KF-21 복좌형은 추가적인 전문 전자전기로도의 개량이 가능한데요. 현재 한국의 전자전 기술을 생각하면 EA-18G 그라울러를 뛰어넘는 전자전기를 만드는 것도 꿈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전자전기 자체 개발 계획은 이미 좌초된 경험이 있습니다. 전자전기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소요 검증이 실패한 건데요. 아직은 대한민국이 전자전 능력보다는 화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군력의 질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선 전자전기를 반드시 보유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먼저 전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어야 할 텐데요. 부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전자전기 보유를 위한 불씨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